상추 뜯으러 올라왔습니다. 상추 뜯으다가 밥 먹어야지. 아이고, 엄청나네요, 상추가. 상추를 매일 샐러드처럼 먹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. 맛도 좋고, 몸도 가벼워지고. 상추를 먹으니까 고기도 너무 자주 먹게 되는데요. 고기 안 먹어도 맛있어요. 근데 고기랑 먹어도 상추랑 같이 먹기 때문에 살은 안 쪄요. 맛있어. 여름에 다들 쌈 때문에 고기들 많이들 드시죠? 먹을 때 먹어야 돼요. 이렇게 솎아줘야지 애들이 찢어지지도 않고 잘 자라거든요. 안 솎아주면 안 돼요. 이런 걸 자주 솎아서 먹어야지. 안 솎으면 안 된답니다. 이거 보세요. 이게 뭔줄 아세요? 적색무 심었는데 무가 요만큼 자랐어요. 이빨은 길고 더 커야 될것 같아서.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. 무성하게 이게 이파리가. 벌 날라와서 벌 날라와가지고 들러붙는 거 봐. 솟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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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솟구고. 요거는 청색, 청색 상추인데요. 청상추, 샐러드 상추예요. 딱딱하게 바삭바삭 맛있답니다. 이거 보세요. 이게 샐러드 상추예요. 애들이 왜안 올라오지? 이것들이 오줌이 안 마려운가? 응. 안 마려운가 봐요. 이렇게 우리 남편과 같이 상추를 뜯고 있습니다. 보세요. 뜯죠? 우리 남편들. 거기 뜯었어요. 다. 뜯고 있습니다. 상추를 같이 뜯어서 먹으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. 까치들은 무슨,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나 왜 이렇게 깍깍거리고 울어대는 거야. 사랑 나 혼자뿐인데. 와, 얘 많이 목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엄청나네. 아, 상추 냄새 좋다. 상큼해, 상큼해. 그만해요. 이제 내가 다 했어. 그만, 그만 먹어도 그것만 있으면 실컷 먹겠네. 상추가 워낙 많아가지고 같이 뜯어줘요, 저렇게. 상추를 워낙 좋아한답니다, 남편도. 상추만 가져가면 되겠는데? 집에 뜯어다 놓은 게 있어가지고. 그치? 집에 상추가 아니라 다른 거 뜯어다 놓은 거 많아가지고 그냥 요것만 가져가도 되겠는데? 오이가 이만큼 자랐어. 많이 컸어, 지금. 어제 조금만 했던 게 엄청 커졌어. 이쪽에도 내가 좀 뜯어내야 되겠다. 누리끼리 해져가지고. 이렇게 돼요, 안 뜯어주면. 이런 거는 뜯어서 내버려야 돼요. 이거 뜯어줘야지 얘네들이 싱싱하게 잘 자란답니다. 이런 떡잎 같은 거 뜯어줘야 돼요. 누리끼리 하잖아요. 햇빛에 얘네들도 탄 거거든. 그러면
떡잎이 생겨요. 노리끼리한 떡잎이 화상을 입어요. 얘네들도 이렇게 뜯어내버려야 돼. 됐어. 이렇게 뜯어내주고 움직여야지. 요즘에는 막 있잖아, 놀이끼리하게 애들이 화상을 입어. 이거 봐, 이거 봐. 화상. 이런 거는 뜯어내버려줘야지 깨끗하게 잘 자라. 화상을 입었어, 화상을. 화상을 입었어요. 갑시다. 밥 먹으러 갑시다. 배고픕니다. 아침도 안 먹어서. 가요. 자, 여기다 담아. 가요. 여러분, 상추를 땄습니다. 갑니다.